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7월 한 달간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1%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7월 한 달간 2.3%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 흐름을 보인 가운데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에너지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은 7월 한 달간 월간 기준으로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PNG입니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이 PNG 측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팬데믹 이후의 사태를 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히면서요. 건강관리 제품이 큰 폭으로 매출이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뷰티 부분에서는 SK2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비용 압박은 분명히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2% 가깝게 급등하면서 14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랄프로렌인데요. 미국의 소비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이 소비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미시건 소비자 지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요. 대표적인 소비주인 랄프로렌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3%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랄프로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랄프로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3% 넘게 급등하면서 11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랄프로렌뿐만이 아니라 갭 그리고 언더어머 등도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업종인데요. 쉐브론과 엑소모빌 모두 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WTI는 이번 해 $50 선에서 $70 선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업종들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다 주가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0.7% 넘게 하락하면서 $101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엑소모빌의 경우에는 2%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57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터레스트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서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 사용자 증가 예상치는 4억 8,200만 명이었는데 이보다도 더 적은 4억 5,400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핀터레스트들은 주주들에게 이 팬데믹 사태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용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3분기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18% 넘게 급락하면서 핀터레스트 $58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떨까요? 네, 어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단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표들도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생각보다 기대 못 미치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델타 바이러스가 여전히 악화가 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들어가서 하락 마감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당분간 추가 하락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수 시장인데 내수가 가장 그 미국의 경제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PCE 지표가 지금 현재 상승 마감한 것을 봤을 때는 개인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서 미국 경제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시장을 어느 정도 그 누르고 있는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와는 반대로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반도체 관련한 주들은 좀 더 강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지난주 주말 가운데 이제 그 연준 제임스 블러드 샌드레이스 연준 총재가 이제 여기 연은 총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 인플레이션하고 테이퍼링에 관련된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다음 FOMC 회의에서 이제 어떤 테이퍼링이나 혹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자꾸 시사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좀 긴장을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에도 역시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한국은행이 8월 가운데 과연 금리 인상을 좀 더 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로 인해서 이래 신용거래발 이런 급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SEC가 또 지금 그 중국 기업들의 IPO에 대해 가지고 추가 공시를 요구를 언급하고 있고 이런 그 미국 이 중국 내에서의 그 IPO에 대한 제재 법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로 상장하는 것들이 좀 위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시 중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월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금요일에는 하락을 했었지만 여기는 반등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지금 좀 있고요. 단 이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그 거래량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8월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 증시나 한국이나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초강기에 이제 좀 진입을 하면서 또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급락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성에는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계속 박스권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8월 첫째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수급으로 해서 기간 조정은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